사과 농사 짓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세요. 장인어른. 아버님이 이제 한 40년 동안 사과 농사 지어오신데다가 제가 이제 외국에 살면서 술 만드는 거좀 어깨넘으로 배우고 들어와가지고 외국의 와이너리처럼 포도밭 언덕 위에 이쁘게 집 짓어놓고 체험 관광을 결합한 형태 농장 와이너리 꿈꾸다가 실행을 했는데 괜히 했다 싶습니다. <laughs> 아무튼 예산에 있는 농장 이름은 은성농원이고요. 회사 이름은 예산 사과 와인. 거기서 이제 와인 양조 책임 맡고 있는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흥시는 인연이 깊어요. 제가 시흥시는 어 센터에 한, 한 5년, 6년 된것 같아요. 계속 9월 달 정도죠. 9월, 10월 때쯤이면 와서 이제 메탈 과정으로 와인 만드는 과정들을 쭉 강의해 왔었어요. 그래서 시영 씨, 거기 어디 연꽃 많은데 관곡지 있는 거기서 했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요즘도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과일농가들 대상으로 과일로 발효시켜서 술 만드는 거 이제 강의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0년도 정도에 이제 식구들이 이민 가는 바람에 캐나다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과 농장 포도 농장 가보니까 농사만 짓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잼도 만들고 또 가을철 되면 그 외곽 쪽에 있는 주차장들 가면 스쿨버스들 타면 농장에다 데려다주고 뭐 봉지 하나씩 나눠주고 마음껏 따게 하고 잼 만드는 체험도 하고 파이 만드는 체험도 하고 또 조그맣게 술공장이 아닌 와이너리. 아주 아주 작은 규모에. 근데 상당한 매출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농업이 삽 들고, 홈미 들고 죽어라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돈 버는 것도 농업이구나.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 저거를 좀 한국에서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예, 요즘도 이제 어떤 그 와인을 만든다거나 뭐 목공을 한다거나 전공을 하지 않아도 뭐 취미로 좀 굉장히 빠져있는 분들을 많이 보죠. 젊은 친구들 중에. 그걸 덕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와인 만드는데 쫓아다니고 뭐 처음엔 여러분들처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들을 접했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봤더니 이 과일에다가 주정 부어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은 많은데 발효시켜서 와인 형태로 만드는 데들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없더라고 2000년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카페 와인 만들기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발효시켜 술도 만들어 보고 복분자철 되면 고창 내려가가지고 이제 버스 몇대 동원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수학 체험해서 그거 구매해서 이제 여러분 담고 단구, 당구는 보니까 과정에 실습했더라고요. 발효통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담궈서 가져와서 숙성, 발효 숙성시켜서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와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재민 와인을. 근데 이제 와인은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포도잖아요. 포도를 찾아보니까 제가 캐나다나 외국에서 담았던 그 포도가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캠베럴리나 엠비에이나, 거봉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식용의 목적으로 개발된 품종들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다 마시는 와인들은 뭐잘 아시죠? 뭐예요? 레드와인의 대표적인 품종? 까베네 소비뇽, 뭐, 피노누아 화이트 와인 리슬링 샬도네 이런 것들은 양조용 포도로 따로 재배하고 예 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찾아보니까는 거의 그 연구소나 아주 소규모로 어, 재배하고 있고 기후 조건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거 내가 재배해서 술 만들려면 한 10년은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사과밭을 잘 갖고 놓고 계신 거 예쁘게 그러면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프랑스 같은 경우도 포도로만 와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 노르망디 지역에 가면 사과로 와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드르라고 그래요 시드르 c-i-d-r-e 영어로 읽으면 사이다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사과 술맛 비슷한 탄산음료를 만들어 놓고 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우리도 사이다 그러면 탄산음료로 알고 있죠 미국이나 캐나다 편의점 가서 사이다 달라고 하면 못 알아먹어요. 내가 발음이 나쁜가 보다. 그래서 사이더를 주세요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스프라이트나 세븐업 달라고 그래야 우리 탄산음료인 사이다 주죠. 그리고 그 노르망디어, 노르망디 지역에서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꼬냑은 배우셨죠? 꼬냑은 뭐냐면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포도를 발효시켜서 그걸 꼬냑 고유의 방식대로 증류한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해요. 아까 노르망디 지역에 칼바도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예, 증류해서 오크통에 저장한, 이제 이런 거, 이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꼬냑 같은 건데 칼바도스 지역에서 나오니까 그 이름,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칼바도스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문학작품 중에 좀그 가난하고 좀 지식인들이 주로 돈 없는 지식인들이 마셨던 브랜디입니다. 꼬냑은 좀 귀족들 마셨던 그런 브랜디고 그래서 아무튼 장인 어른이 이제 사과밭을 멋지게 하고 계셔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볼까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쪽에 사과로 만든 술들이 꽤 있어요. 캐나다도 케백 지역에 아이스 와인인데 사과로 만들어요. 피나클이라고 하는 아이스 와인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원칙은 술을 만들긴 만드는데 공장을 하지 말자. 술 공장 하지 말자. 와이너리 하자. 그러니까 술 공장하고 와이너리의 차이는 뭐냐면 외국의 아름다운 포도밭 언덕 위에다가 이쁘게 집어놓고술 만들면 그게 와이너리야. 우리나라처럼 샌드위치 판넬로 공장 지어놓고 설비 넣어놓고 쭉 기, 저기 자동화 설비로 쭉쭉쭉 뽑아내면 그거는 술 공장이에요. 그래서 와이너리 하자. 그래서 이제 어, 아버님 꼬셔가지고 사과 잘 팔아드릴게요. <laughs> 아니 그래서 이제 사과밭에 어, 했는데 고생 많으시죠.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농업을 이제 6차 산업화된 농업의 형태로 미래 농업의 방향을 자꾸 정부에서는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1차 사과 농업 와인 가공 제조업이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체험도 한다. 애플파이 만들기, 잼 만들기, 그다음에 가을에 사과 따기, 그다음에 와이너리 투어. 사람들이 와서 수덕사나 덕산 온천이나 이런 예산의 관광지 왔다가 이제 들리는 뭐, 여기, 그랑코도도 대부도 사람들이 관광 왔다가 들리는 와이너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1차 농사 짓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사람 상대해야 되잖아요. 서비스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에 사람들이 사과 따라 왔어요. 저희는 이제 뭐 버스로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착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 다섯 개 따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쁜 바구니를 나눠줘요.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도 좋고, 몇개 땄는지. 근데 바구니엔 다섯 개 들어있는데, 여기도 뿔룩하고, 여기도 뿔룩하고, <laughs> 입에도 하나 물고 나오고, 가지 꺾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감나무 가지 꺾어서 하듯이.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흔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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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나와 당신들 다 나와 버스 타 당신 같은 사람 오지마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농업이 6차 산업화되면서 사람 상대 해야 되거든요 이제 또 팔기도 해야 돼 유통 택배 보내고 작업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게 예를 들어 30개 10kg짜리 하나를 보내면 그 중에 특히나 좀 따뜻한 날 보내면 하나 기스났던 게 거기 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절반 정도 먹고 반품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뭐예요?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다 받아줘야 돼. 택배비까지 다 우리가 부담을 다시 보내세요. 근데 보내지도 않아요. 우리가 새로 보내주면. 그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00건에 하나 나온다 그러면, 그날 하루 굉장히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우리가 왜 마트나 백화점에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파트에 경비원 하시는 분들 감정노동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에는 그 감정노동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정노동까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가 팔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가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끌어들여서 체험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고객 관리하는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체험하고 가공해서 돈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농장, 우리 와이너리를 오게 함으로써 믿음과 신뢰를 얻고 사과를 잘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공과 체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와인 만들어서 돈, 벌은,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좀못 봤어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제가 7년 됐는데요.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적자였고요. 이제 작년에 겨우 똔똔이 만들었었는데, 아직도 법인에서 제가 재월급은 못 가져가고 있어요. 7년 동안. 근데 우리는 많이 나은 편이에요. 그래도 직원이 5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고용창출도 하고 있고, 좀, 근데 다른 데는 다 뭐예요? 혼자 아니면 둘이서, 예. 여전히 자기 월급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잘 만들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팔기 더 힘들어요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2010년에 와인 만들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대한민국 술품평회에서 지금 이 스위트 저희는 특징이 스위트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스 와인 스타일의 술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2012년도에 대한민국 술품평에서 대상 받았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또 대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국가에서 하는 술품평회는 딱 하나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우리 술품평회. 거기서 7년 사이에 두번 대상, 최우수상 한번 장수상 한번이니까 7번 중에 두 번을 대상 하여튼 네번 입상을 했어요. 2012년도에 대상 받고 나니까 홈프로스하고 이마트하고 주류 담당 MD가 연락이 왔어요. 한번 취급해 봅시다. 그잖아요. 이제, 뭐, 상생 발전이다. 뭐, 동반성장이다. 신용 내는 거예요, 사실은. 대기업이 왜 대기업 됐어요? 코올리개들돈 예, 빨아들여서 대기업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 대기업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약서 쓰고 50군데 넣기로 했었는데, 일어서는데 뭐라 그러냐면, 파는 건 사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마트 백화점 보면아 드셔보시고 가세요 맛보고 가세요 그 사람들 다 뭐요 예 생산자들이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마트 백화점에서 일어난는 인건비 보조 안 해줘요 그 모든 비용들 우리가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영세한 곳에서는 그냥 한번 술만 넣어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두달 후에 전화 왔어요 술 가져가라고 다시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광명 동굴이 얼마나 오아시스 같은 곳이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판매율 1위했어요. 재작년에 거기 한 군데서 5,800만 원어치를 팔아줬어요, 우리 것만. 작년에는 이제 워낙 또잘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과실주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한3 0몇0만 원어치를 팔아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는 거기서 해결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점 조금 나가고, 저희 신세계백화점 들어가 있는데 한 달에 10병 안 나가요. 그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국산 와인, 국산 과실주, 옛날에는 식당 가서 복분자주 정도는 드셨죠. 근데 냉정하게 해서 우리 고객들도 그렇고, 다른 와이너리들도 그렇고, 사가는 고객들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80, 90%가 남하시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남주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물용, 기념품, 행사용. 자, 술도 식품인데, 식품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마셔서, 먹, 먹어서 소비되고, 재구매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주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는데, 예, 어찌 됐든 간에 대중들이 마시고 소비되고 재구매되는 술을 개발하고 가격대도 맞추고 그런 제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 좀 이제 반성과 방향성 그런 예,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사례를 하면서 오늘 보니까 저한테 두 시간 주어진 것 같은데. 어, 저희 와이너리 농장 소개는 짧게 하고요. 양조에 관한 것들 좀, 좀 말씀드리고, 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좀 술산업의 방향, 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술 마셔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충남 예산에 있고요. 어, 연간 사과 한 사, 50톤 정도 생산하고 있고, 와인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사과 따기 체험이랄지, 파이 만들기, 잼 만들기 같은 체험들하고, 가을에 사과 따기도 하고, 어, 놀러 오시란 뜻이에요. 가을에. <laughs> 여기서 멀지 않아요. 한시간이면 가요. 서해안 타고 쭉 내려와서 꺾어지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단체로 예약하시면 어, 식사도 가능하고. 또 숙박도 가능하고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 돈은 안 벌려. 근데 그래도 1년에 한 3만 5천 명 정도 특히 가을철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희 자랑은 빼고 저희가 브랜드 네임으로 쓰고 있는 게 추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지역성을 떼야 된다고 봐요. 예산 내 농산물, 그다음에 이름 네이밍도 예산을 좀 상징하고 떠올릴 수 있는 이름. 그래서 가을사과란 뜻도 있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난 곳이 예산이에요. 생각이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의미로 그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저 과천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 재작년부터 추사 와인을 좀팔수 없네요 저희한테. 근데 대신에 박스에다가 광명시 로고를 좀 찍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추사선생이 태어난 곳은 예산인데,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귀향을 가죠.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그래도 저기 유적지가 있어요. 그 서귀포 쪽에 적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과천에서 마지막 생애를 그쪽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과천에도 기념관이 있고 그래요. 그니까 과천도 자기 지역의 역사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과천시에서 한 1000병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고 그랬냐. 돌아가신 추사선생님이 우리 와인을 홍보 판매해주고 있구나.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의해서 크게 식품 공장 지어놓고 술 공장 지어놓고 어, 연예인 내세워서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중에 선택,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 강요에 됐던 그런 흐름에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핸드메이드 또는 크래프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의 원료로 만든 음식과 그 지역의 원료로 만든 술. 이게 분명히 온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식당 가서 맥주 주세요. 그러면 오비 드릴까요? 크라운 드릴까요? 한 3, 4년 전부터는 카스 드릴까요, 하이트 드릴까요, 그러다 지금 뭐 여기 서울 보면 수제 맥주 크래프트 비어에서 제가 맥주 전에 서울에 그 맥주집 한 군데 갔더니 이 따르는 탭 있잖아요. 그게 38개 있더라고요. 38가지 맥주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욕구가 다양화된 거예요. 소주도 전에는 전라도 가면 보일 소주만 있었고 강원도 가면 경월 소주 지금의 처음처럼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에 가면 금복주, 지금 참소주, 충청도 선양소주, 린소주.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굉장히 불행한 시대였죠. 집집마다 술 빚던 민족 아니에요. 거기부터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누군의 술이 맛있고 좋으면 그게 상업화되고, 그게 전국화되고, 세계화되고, 이런 과정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걸리에 수입산 그러니까 쌀 막걸리에 70%가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쌀은 정작 남아돌아서 날리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흐름들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수제 맥주가 한국에 유행이 나면 미국에서 몇년 전부터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지면서 버드와이저나 하이네켄이나 대형 맥주 회사에서 이 자리 잡던 맥주 회, 그 흐름들이 지역의 원료 가지고 또는 아주 개성 있게 작, 조금씩 만들어내는 맥주들이 유행하면서 그게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 뭐 이렇게 MBA 과정이나 하던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저거 한국에 들어오면 될것 같거든. 지금 수제 맥주들 다그들에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미국에서 지금 그 다음 바람 불고 있는 게 뭐냐면, 크래프트 디스틸러리니까. 소규모 수제, 증류주 시장, 시, 어, 주조장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니까 아까 논 있더라고요. 시흥에 논 있다는 생각 못 해봤는데, 뭐, 뭐, 거기가 뭐라고 하면 축제도 하고 그러던데? 음. 그러면 호조 버려? 호조 소주 나와야죠. 거기들 판에서 만든 쌀로 안동 소주처럼 그래서 시흥 사람들은 그걸 먹게 해줘 시흥에 관광 오는 사람들 그거 마시게 해야죠 참이슬 처음처럼이 아니라 소주 나와요 아. 거기도 수입산 쌀안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막걸리 양조장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안타까워서, 아, 유 국산 쌀도 요즘에 나머돌고싸대는데왜 수입산 쌀 쓰세요? 그랬더니 수입산 쌀이 별로 술을 만들면 더 좋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막걸리 시중 식당에서 사드시면 3천 원 정도 하시잖아요. 양조장에서 나가는 가격은 700 원, 800 원이에요. 병값 빼고 못 빼고 그럼 원료에 쓸수 있는 돈이 2, 300 원도 안 돼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살수 있는 쌀은, 국산 쌀은 뭐냐면, 나람미라고 해서, 4, 5년 묵은, 묵은 쌀이에요. 그럼 묵은 쌀은 냄새나. 그러니까, 수입 쌀이 오히려 비싸요. 수입 쌀, 쌀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농식품부한테 뭐라 그랬냐면, 쌀을 4, 5년 보관하지 말고, 그 보관비 들고, 유지 관리비 드는데, 한 1년만 보관하고, 선제적으로 풀어버려. 그러니까, 술 만드는 데만, 4, 5년 후 가격으로, 사료 값으로 풀거든요. 4년 후에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술 만드는데 떡 만드는데는 4-5년 후 가격으로 풀어. 근데 그걸 행정에서는 못 해요. 무조건 4년, 5년 뒀다가. 그걸 섞여서, 섞여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당구는. 거 뭐냐면 술회사나 떡회사에 그 쌀을 1년 묵은 거 괜찮은 쌀을 공급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 시중가의 반값으로 식용으로 대팔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 가격이 전반적으로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농식품부 입장은. 근데 어찌됐든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풀긴 풀어야 됩니다. 네. 뭐 고요 저희 사과밭입니다. 네. 저렇게 하려면요. 뼈골 빠집니다. 사람들이 와서 와 이게 뭐 좋겠습니다. 일주일만 와서 살아보세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6차 산업 또는 체험 관광을 결합한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1년에 거의 한 6, 7천 명 견학을 오세요. 농민들 각 지역별로 단체로 도오시고 그러면 제가 첫 마디가 뭐냐 면 이건 보여주는 농업인데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정리정돈 청소,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그겁니다. 네, 무한 반복되고 해도 표시 안 나고, 네,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참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그 사람들 시간 남아돌아서 청소하고 정리정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 보면 아 저거 적과 해야 되는데, 예, 네, 예를 들어서 저 뭐야, 그... 소독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청소보다 더 중요한, 중요한 일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선이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 농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와이너리 하려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손님 오는데, 뭐요? 특히 시자 달린 손님들 온다. 여성분들. 정신없이 치우시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농촌의 노동력들이 문제예요. 저희 사과밭은 사람 손이 많이 가요. 이제 봄되면 꽃도 솎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그 열린 것들 도 솎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익어갈 때는 이거 알돌리기라 그래서 조금씩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사과 꼭지에 보면 그늘져가지고 그늘 그 꼭지 부분이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빨갛게 만들라고 조금씩 돌려주는 작업도 해요. 그러니까 잘, 농사를 정말 잘 짓는 것들은 그 다음에 사과 위에 가을 되면 잎사귀를 따줘요. 햇빛 들어서 색깔 잘라라고 별짓을 다 합니다. 네, 바닥에 반사 필름도 깔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을 동네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20년, 30년 저희 밭에 일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전문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러고 다니시는데, 사과밭에만 들어가면 날라다녀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속도예요 그분들은 그냥 손이 기억하면서 해요. 농담해 가면서. 근데 40대, 30대 젊은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다 반나절 만에, 아이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갈래요, 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 분, 두분안나타나셔 저희 마을에 40가구 정도 되는데요. 지난 17년 동안 애기울음 소리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우리 애들 이후로 올해 초등학교 옛날에 뭐 여섯 반까지 있었다는 학교가 올해 여덟 명 입학생이 있고, 뭐 이런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기계화해야 되고요. 방법 없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안 내려오면 저는 뭐야, 외국에서라도 같이 더불어 이제 뭐 민족의 개념 없어진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미 시흥도 그렇고, 예,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동포분, 저기 어, 다른 민족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차워에 대해 누군가는. 그래서 하여튼 뭐 복합적인 여러 가지는 있는데 어, 기계화해서 할수 있는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 다음에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축제를 해.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어, 축제를 좀... 독자적으로 크게 해요. 음악회도 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사과 따기, 파이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 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처음에 축제를 시작은 뭐였냐면 저희 사과 나무를 분양을 해요. 나무를 봄철에 신청받아서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나무에다가. 그리고 이제 당연히 돈은 받죠. 10만 원을 미리 받아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이 나무에 있는 사과를 와서 따가게 해서. 25kg는 보장을 해주고, 오시면 이제 뭐 바베큐도 드리고, 와인도 맛보여 드리고, 이렇게 이제 축제 같이 어울리면서 와서 따가게. 에. 근데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픈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봄 가을, 봄에 꽃 폈을 때 가을에 이렇게 수확 시기에 축제를 하는데, 봄에는 좀 작고, 이제 오시면 밥 주고, 고기 주고, 술 주고 그렇거든요. 분양받으신 회원들한테, 근데. 한 그루 10만 원 분양받고 10명 뭐 이렇게 오셔. 밥 먹고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사과 한 30kg 가져가고. 남는 게 아니라 밑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되겠어그래가 지금은 사과나무 한 그루 분양받아서 오시면 식권 두장 드리든지 바베큐 식권 한장 드리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미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양하는 이유는 에, 이분들이 분양한구를 해놓으면 이게 자기 농장인 줄 알아. 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막 열심히 팔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농민들한테도 아까 이제 농사 짓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파는 능력이 중요해요. 지금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소득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도매상한테 넘겨가지고는 고생은 누가 하고, 누가, 제주는 뭐, 고미 부리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직거래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와인도 사가고, 또, 명절 때 선물할 때 와인도 선물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사과밭에서 축제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어,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외국, 가을에 이때 되면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한국에 거주하는 영어 선생님들, 뭐, 뭐 주한미군 가족들. 뭐. 이 사람들이 저희가 뭐 특별하게 홍보를 안 하는데 하도 이제 7년 동안 조금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가을철 되면 알아서 들오는 거죠. 그래서 음악회도 프로그램의 하나를 이제 미국 친구들 락 밴드들 해마다 와요 사과와인 먹으러 저희는 뭐야 이게 초청 비용은 조금 주긴 하는데 정말 이 친구들한테는 거의 안 주는 거나 다름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냐면 다 돈이 안 드니까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충남 그 오케스트라인데 충남도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세요 이 단체에 이제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1 년에 몇회 이상은 예, 소외된, 문화적으로 소외되는데 공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사업객 잡을 때 찾아가서 우리 과선 음악회 하는데 돈은 없어요. 점심은 매여드리고 사과는 한 박스씩 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과 따는. 그러니까 저희의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게 하자 이거죠. 그게 홍보니까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돈 드는 광고는 할수 없으니, 오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 자랑질 하는 공간이잖아요. 페이스북이나 SNS라는 게. 자기 자랑하면서 우리, 우리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바깥에 내다가 팔기는 정말 어려운데, 수덕사나 덕산온천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 덕산온천에스파캐스이라고 하는 큰 물놀이 시설이에요. 1년에 50만 명 입장객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수기 때 저렇게 사과도 동동 띄우고, 와인도 이제 거기서 시음도 하고, 그 다음에 탕에다 가끔 한 명씩 붓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저기 물놀이 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저희 와이너리 들려서 또 애들은 파이 만들고, 사 갔다고. 그다음에 와인 와이너리 투어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35,000명, 3만 명온게 명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애플파이 만들기, 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애들을 잡아야 어른들이 따라옵니다. 애들한테 술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 중심으로 움직여요. 특히 와인에 관심 있어 할 만한 30대, 40대, 50대 초반 사람들은 애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 때잘 꼬셔놓으면요.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오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 애들이 바빠져서 안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애들 잘 꼬셔놓으면 가을 되면 TV에 사과 나면 엄마, 예산 사과 따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바베큐 중심으로 해서 식사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 와이너리에서 이제 시험하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농장, 우리는 뭐냐면 농장 와이너리입니다. 바로 사과밭, 외국의 포도밭 옆에 와이너리 있듯이 사과밭 옆에 이제 와이너리 해놓고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형태로 와인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제품들은 주로 스위트한 계열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특성상 참 어려운 부분인데 드라이하게 하면 이게 그 맛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장기 숙성하면서 드라이한 와인들이 이게 바디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밍밍한 물 맛이 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캐나다의 아이스 와인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이스 와인 스타일로 좀 달콤한 술 위주로 저희는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아로니아나 블루베리는 드라이 지금 내년 정도에 이제 출시하려고 그렇고 사과는 제가 볼 때는 드라이 안 어울려요. 차라리 아까 중류주 중류주 브랜디 쪽으로 가는 게더 가능성이 아까 칼바도스처럼. 그렇게 가는 게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사과와인, 아이스와인 스타일로 만들고 있고, 원래 아이스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나무에 매달린 채로 겨울을 맞이해서 얼어있는 포도를 언체로 착즙을 해서 달콤한 즙을 발효시키다가 발효를 중간에 정지시킨 게 아이스와인이에요.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요. 캐나다 아이스와인의 역사는 1970년대 초반에 독일 이민자들이 캐나다 나이아가르 폭포 쪽으로 이제 이민을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가 추운 나라니까 나이어 폭포 근처에서 아이스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독일보다 오히려 캐나다 아이스 와인이 더 유명해졌죠. 근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아이스 와인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 상태에서 얼어 있는 원료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외에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냉동고에 넣었다가 얼어 있는 걸 짜고 그렇게 한건 아이스 와인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이스 와인 스타일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 구분이 없습니다. 독일하고 캐나다는 아이스 와인하고 아이스 와인 스타일하고 구분을 짓죠. 호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중에 보면 호주산 아이스 와인이 있어요. 호주에서 어떻게 아이스 와인이 나와요? 그거는 캐나다나 독일 기준으로 보면 아이스 와인 스타일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블루베리 와인. 그래서 지금 와인은 두 종류 하고 지금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와인 담궈 보셨죠 실습해봤죠 가당을 하셨죠 가당 안할 수가 없죠 우리 국내산 과일 가지고는 근데 그게 저는 뭐 외국에서도 양조용 포도가 아닌 프루드 와인 종류들은 다 가당하고 해요 근데 이제 수입한 와인을 즐기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설탕 넣은 와인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과가 한14 브릭스, 15 브릭스 나오는데 어찌됐든 12도의 술을 만들려면 22나 24 브릭스를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꿀, 꿀 가지고 보당을 해서 당도를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설탕 넣지 않고 사과 꿀 와인? 그 형태로 지금 저희가 발효시켜서 좀 숙성 중에 있고 시판 예정이고 그런 형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해보니까 남주려고 사는 술이에요 선물용.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디 쪽요거는 술꾼들은 본인 마시려고 사러 와요. 이거는 지금 35도 저희가 45도, 40도, 35도. 이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증류기에요 여기 가스플레에다 올려놓고 끓이면, 이제 여기 냉각기가 있어요. 여기 꼬불꼬불꼬불 안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이제 독한술이 나오는 거죠. 그게 소주인 거고, 막걸리 넣고 끓이면. 여기다가 맥주를 넣고 증류를 해서 독한술 뽑아서 그걸 오크통에 12년 동안 두게 되면 그게 12년산 위스키인 거고, 30년 두게 되면 30년산 위스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와인을 넣고 증류를 해서 독하게 뽑은 게 브랜디 아니에요 브랜디. 저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캔벨포도나 딸기나 복숭아나 사과나 이런 재료들은 차라리 증류주의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 독일을 갔더니 독일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슈납스라그래서 과일 증류주들을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물론 맥주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그 나라 사람들도 독한 술, 보드카처럼 독한 술 또는 럼주처럼 독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 2만 8천 개 정도의 농가 증류소가 있더라고요. 이 증류기가 이제 이거보다는 큰데 아주 컴팩트하게 크진 않아요. 한 번에 125리터를 놓고 증류를 하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의 발달로 아까 크래프트 맥주나 크래프트 디스틸러리를 왜 생기냐하면. 전에는 큰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예, 작은 기계라도 그게 제품이 우수하게 나올 수 있는 기술이 발달돼서 크래프트가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국에 2만 8천 개에서 어느 지역 갔더니 서양 표주방 모양으로 된 서양배 있잖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발효시켜서 그 걸러가지고 숙성도 안 시키고 그대로 집어넣어 발효된 채로 그리고 증류하는데 술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오크통 숙성 안 시키고 그거를 40도짜리, 30도짜리 이렇게 물만타면 도수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마시고 어디 갔더니 사과로 하고 어디 갔더니 딸기로 하고 지역마다 그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거 그 과일에 따른 차이, 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희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요즘 시도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좋은 과일을 안 써도 돼요. 와인은 어느 정도는 좋은 과일 써야 돼요. 먹기도 아까운 걸로 술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 종류는 그렇게 많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사과 같은 경우 외국에서 나무가 있으면 이 트랙터 집게발 달린 거 갖다 물어가지고 흔들어서 사과를 우수스 떨어뜨려서 진공 청소기 같은 게 와서 바닥 주르륵 훑어가지고 트럭에다 사과 실어서 수영장 같은 데서 사과 쏟아부어가지고 닦아서. 즙 짜거나 술 만들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상처 난 거예요. 그러니까 증류용은 와인용도 그래요. 저가 와인들은요 포도밭 다 기계로 땁니다. 그 세차장에 롤러 돌아가는 것처럼 이 고랑을 이렇게 여기가 포도밭이 있으면 큰이이 사람을 이렇게 바지까랑이처럼 된 기계가 돌아가면서 쭉 하면 훑어버려요. 그 포도를 다 기계로 따 버려요. 그게 와인 공장으로, 와이너리로 가면서 이미 물러지고 난리가 나 있죠. 우리처럼 손으로 따서 그런 경우 없어요. 저가의 와인들은. 그래서 저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 많이 마셔도 되고 있고, 술 소비량의 40%가 넘는 게 소주예요. 그러면 그 시장을 쌀로 대체하든, 과일 증류주로 대체하든, 어, 그 방법이 있겠다. 소주 대신에.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와인도 와인이지만 증류해서 소주 대용으로 또는 이렇게 오크통에 오랫동안 해서 좀 프리미엄 고급화시키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부분 같아요. 예이 양조 부분 좀 어떻게 해드릴까요? 계속 딴 얘기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하죠.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든 예. 저녁 시간 같아. 자, 5분만 좀 쉴게요.